다음은 매니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잡아서 조작하는 인터랙션은 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실제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손이 핸드트래킹의 손가락의 위치, 그리고 오브젝트 잡는 위치, 또 양손 인터랙션의 경우 양손의 거리, 또 회전축이라든지 핸드트래킹 센서의 노이즈 제거 등 다양한 고려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MLTK의 매니플레이션 컴포넌트를 활용을 하시면은 이런 인터랙션을 보다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MLTK의 오브젝트 매니플레이터라는 스크립트를 활용하시면은 한손 인터랙션, 또 양손 인터랙션, 그리고 보시다시피 핸드레일을 활용한 원거리 인터랙션까지 모두 지원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LTK 2.5 버전부터 이 매니플레이션의 구현은 오브젝트 매니플레이터라는 스크립트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기존 버전에서는 매니플레이션 핸들러라는 스크립트를 활용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 매니플레이션 핸들러와 새로운 이제 오브젝트 매니플레이터의 차이점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페셜 매핑을 활용하실 때 잡아서 움직이면 기존 매니플레이션 핸들러는 오브젝트가 스페셜 맵과 충돌을 하지 않았었는데 충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는데 오브젝트 매니플레이터를 활용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충돌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매니플레이터의 사용법은 역시 바운딩 박스처럼 간단하게 아무 오브젝트에나 이 오브젝트 매니플레이터 스크립트를 할당하시면 되고요. 이 근접 인터랙션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Near Interaction Grabable이라는 스크립트를 함께 추가를 하십니다. 오브젝트 매니플레이터의 옵션 중에 스무딩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켜 있는데 비교를 해보시면 오른쪽은 지금 스무딩이 켜 있는 경우고 왼쪽에 가면은 이제 스무딩이 꺼져 있는 경우인데 스무딩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다 손에 딱 찰싹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반면에 약간 노이즈가 핸드트래킹 센서에 대한 노이즈가 그대로 드러나는 단점이고요. 그래서 스무딩이 켜진 경우에는 살짝의 딜레이가 있지만 UI나 기타 컨트롤 패널 등을 적용을 하실 때 그런 스무딩을 적용을 하시는 편이 더 안정적인 디스플레이나 인터랙션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매니플레이터 역시 상당히 많은 유용한 이벤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을 활용하셔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는 오브젝트를 직접 잡아서 움직이는 게 아닌 다른 오브젝트를 통해서 컨트롤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예제를 보시면은 이 grab handle이라는 앞에 핸들 모양이 있는데 이 핸들 모양의 오브젝트에 오브젝트 매니플레이터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호스트 트랜스폼이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 실제 여기에 할당된 오브젝트는 마우스 큐리오스트 로버라는 오브젝트가 할당이 되어 있어서 그래 핸들을 잡아서 움직일 경우 핸들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배저 뒤에 있는 마우스 큐리오스티 로버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상당히 큰 크기의 오브젝트를 잡아서 움직인다든지 할때 어떤 다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조작하려고 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 매니플레이터의 호스트 트랜스폼을 활용을 하시면 이런 인터랙션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컬렉션입니다. 오브젝트 컬렉션은 이런 3D 공간에서 여러 다수의 오브젝트를 쉽게 레이아웃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스크립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UI 레이아웃을 할 때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이제 Mixed Reality Design Lab의 Periodic Table Sample Lab 예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Object Collection을 활용을 해서 Sphere, Cylinder 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그리드 레이아웃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ylinder나 Sphere, Plane, Radial 등 여러 형태의 레이아웃을 하실 수가 있고 아이템 간의 간격이나 위치 등을 조정을 할 수, 세부 사항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빈 empty 게임 오브젝트에 그 내용물이 되는 이제 여러 오브젝트를 할당을 한 다음에 그리드 오브젝트 컬렉션 스크립트에서
셀 위스나 하이트, 그리고 여러 소팅이나 스페이스 타입 등의 옵션을 정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컬렉션을 클릭하시면은 배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은 스크립트 안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예제를 보시면 empty game object를 만든 후에 Olerange 2 스타일의 prefab 버튼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여러 개 복사를 해서 이 다시 게임 오브젝트에 그리드 오브젝트 컬렉션 스크립트를 추가한 후에 여러 옵션들을 설정하고 이 경우에는 셀 위스앤 하이트를 0.032, 3.2mm 간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컬렉션을 하면 이런 식으로 로우를 3로 했기 때문에 3열의 배열로 이런 식으로 버튼의 배열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든다거나 또요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3D 오브젝트도 다양한 특이한 형태의 배열을 쉽게 빠르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MLTK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컬렉션 Examples라는 예제 씬을 보시면 좀더 다양한 활용 예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